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지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 공간인 반지하방은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상에서 못가진자의 심볼로 그려져서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의 그 자존감을 하락시킨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연유로 이런 게 우리나라에 많이 지어졌을까요? 제가 건축적으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층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존재는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60년대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위협 그런 것들로 인해서 70년에 반공호의 개념으로 건축법적으로 지하실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지하실이 지어졌을 때는 단독주택에 있는 지하실은 그 창고로 쓰여지고 이제 그런 용도로밖에 안 쓰였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우리나라 이제 개발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주택난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 공간에는 주거 시설을 둘 수 없다는 당시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들이 그 지하 공간을 슬슬 임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주를 생각하지 않은 그냥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지하 공간에 대한 단속을 많이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주택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1984년도에 지하 공간의 주거 시설을 양성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지하 공간이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물론 건축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주들이나 사업주들이 최대의 임대료 발생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선 임대를 목적으로 한 다가구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그 빌라 형태의 건물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가구 주택은 층수로 3층밖에 못 짓는다는 그런 건축법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하 공간이 추가로 더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지하층은 층수로도 산정이 안 되고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에도 제외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외적으로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층의 규정도 원래 3분의 2 이상이 묻혀야 지하층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2분의 1 이상만 묻히면 지하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이 완화를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반지하가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대도시에 굉장히 많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에서는 여러 가지 거주상의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지하층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오르고요. 창문이 있지만 앞에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채광이 별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안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각했던 것은 큰 홍수일 때 그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다는 것입니다. 최대 50mm가 넘는 장대비로 도심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때서부터 반지하방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이런 반지하방에 대한 인기가 많이 사그러들었죠. 임대료 수입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1999년도서부터는 의무적으로 건물에 지하실을 설치하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실을 설치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이제 건축주 마음대로 하게 돼 있었고요. 이제 요새는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웬만한 세입자들도 자동차가 다 있고 주차장법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강화도 되었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법적인 요구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1층 자체를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다가구 주택에서 한 층을 더 인정을 했습니다. 주차장 포함해서 4층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일단은 주차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반지하방을 임대료가 싸다고 해서 수요가 굉장히 따르는 그런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제 200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는 이러한 반지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의 형태들은 거의 대부분이 1층에 필로티를 두고 반지하방을 설치 안 하는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규의 변천 과정을 통한 반지하 공간이 태동되었고 또 유행되었고 쇠퇴되어진 그런 이야기를 짤막하게나마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